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. 또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문장은 습관은 눈으로 보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단어이지만 몸으로 해내고 나면 기적이 된다. 이 문장 한번 써볼게요. 이런 식으로 두껍고 얇게 번갈아 가면서 중심 단어들은 두껍고 진하게 써봤어요. 밑에다가 책 제목, 이 문장이 들어있는 책 제목도 적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 선아켈리도 적어주고 책 제목도 적어줬습니다. 두 번째 문장 또 써볼게요. 두 번째 문장은 어른이 된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줄 책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. 이 문장 또 써볼게요. 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빈칸 메꿔가면서 또 진하게 또 얇게를 반복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습니다. 책 제목 김미유경의 마흔 수업도 적어주고요. 밑에다가 선아켈리 이름도 또 적어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완성해봤어요. 첫 번째 문장, 또두 번째 문장 반복해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. 오늘도 좋은 문장들 읽으면서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.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